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65일 밤 12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사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한때 중단됐던 광주 산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려고 하자 광주시가 필요없는 사업을 강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강요 혐의와 직장 내 갑질 논란을 빚은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을 광주시가 해임했습니다. 밤늦게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진료받을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또 진료 번호표를 받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을 서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365일 밤 12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평일 이른 오전인데도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병원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서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네. 의료진의 분주한 진료에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대기는 일상입니다. 진료가 늦어지는 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사에서 광주까지 1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또 기다리더라도 엄마 마음에서는 좀 진료를 잘 받고 싶은 마음이어가지고. 광주에 야간 진료를 하는 아동병원은 총 9곳. 이마저도 밤 9시까지 문을 여는 곳은 4곳뿐이어서 학교며 직장이며 포기하고 일과 시간에 병원을 찾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호자들의 고충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어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밤 12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병원입니다. 이처럼 진료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는 의사의 진료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식 개원은 오는 9월 1일이지만 광주 기독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경증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소아 외래 진료실을 운영합니다. 소아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라든지 다른 여러 과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저희도 여기에서 바로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결정. 그러면 지금 이 저 접수 창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안에 위치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운영과 별개로 소아과 전문의 6명이 직접 진료에 나섭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우리 공공의료의 또 한 영역을 열어주신 병원 우리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밤늦게 갑자기 아픈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굴려야 했던 보호자들도 야간 진료 소식을 반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녁에까지 하시면 저희 집하고도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약 처방을 위해 문을 연 약국을 찾는 건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기독병원이 위치한 남구 약사회 등과 논의해 일대 당번 약국 지정 또는 인근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부터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서해안 지역에 머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과 내일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천둥과 번개 또 돌풍을 동반한 세찬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연속 보도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주도적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방을 맨 아이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교복은 입지 않았어도 마치 등교길에 나서듯 익숙합니다. 서울의 한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공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급식 대신 밥을 먹기도 하고요. 모여서 자율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급식비와 대안교육기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를 두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논의한 끝에 올해 초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맡기로 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곳인 만큼 서울시보다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하는 게 맞다는데 양 기관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인건비와 급식비, 교육활동비 등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 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배울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학생으로서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의 학습에 교육청이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시청 보조금 70억 원, 자체 예산 1억 5천만 원, 특별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한 기관당 평균 1억 4천만 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기관들이 계속 유지되고 또 계속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큰 기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먹이고 가르칠 예산을 누가 집행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인건비 등은 기관 운영비에 해당한다는 광주시 교육청의 해석과 반대로 대안교육 자체의 직접성 경비로 간주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논란의 소지마저 없앴습니다. 관에서조차도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계속 지원을 유지할 것인가를 오히려 다 같이 이제 고민하고. 광주시 교육청은 성의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모호한 조항을 시의회 조례로 구체화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챙기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는 비교되는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 한때 중단됐던 광주 산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정부가 필요 없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추진됐습니다. 가파른 집값을 잡아보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광주시가 넘쳐나는 주택 공급률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를 유보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산정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시키면서 분위기가 정반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곧장 반발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전국에서 주택 보급률이 가장 높고 산정지구 완공 시점인 2029년에는 120%에 달해 아파트 공급 과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데다 해당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우 유감이고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어떤 후속 일이 있다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만간에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와 협의된 사항으로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됐으며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택지 개발의 정당성을 두고 벌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피해자 혼자 하게 둘 수 없고 역사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시민 모금에 들어간 건데요. 광복절 즈음까지 10억 원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야인 모습의 양금덕 할머니.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를 대신해 정부가 주는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이춘식 할아버지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 사람인지라 흔들리지요. 네, 경제적으로 저희 가족들도 많이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머니의 이제 확고한 신념이 계시니까.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모금 활동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시민모금은 윤석열 정부의 회유와 종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죄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촉구하며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 등 105개 단체가 시민모금을 제안했고 10억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피해자들의 용기에 많은 감화를 받았다며 2천만 원을 기부했고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안성래 5월 어머니집 초대관장은 두 돈짜리 금배지도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금 두 돈인가 갖고 왔어요. 이거라도 이제 모금 시작을 딱 테이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하고 절망적인 아주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민 모금을 제안한 이들은 시민 모금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의 존엄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미는 판결금은 반헌법, 반인권적 해법으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해법입니다. 15명의 일제 강제동원 승소 원고 가운데 정부의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2명과 유족 2명 등 총 4명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광산구 일대에서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해 투약하거나 양귀비 등을 직접 재배해 흡연한 혐의로 40대 외국인 노동자 등 3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시작했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유통책 등을 쫓고 있습니다. 뒷돈을 받고 지인의 채용을 알선해주려 한 혐의로 서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청소원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서구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공무직 채용 심사위원들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김 사장이 특정 업체의 회의실을 무상 임대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의 도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3,9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지시한 점 등을 적발했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이사회는 지난달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도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만성 적자를 타파하고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20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냈음에도 표적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간부 2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5천여만 원의 법인카드를 직무수행 연관성 없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광주FC는 또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낚시를 하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분들 많은데요. 음주 운항으로 선박 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경이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인근 바다에서 선상 낚시가 한창입니다. 해경 경비정이 낚시 어선에 서서히 접근합니다. 잠시 검문 검색 좀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경 대원들이 낚시 어선에 올라간 뒤 음주 측정에 나섭니다. 그만. 네, 패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해경은 안전하게 낚시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경이 휴가철을 맞아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서남해안 등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104건. 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적발 건수는 31건으로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음주 운항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사고 발생 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인 8월 말까지 낚시 어선은 물론 일반 어선을 상대로도 해상 음주 운항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자체마다 어르신이나 청년, 농민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이 쿠폰으로 나눠주다 보니 분실 위험 등 불편이 컸는데요. 영암군이 농협과 함께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이른 아침부터 창고를 찾는 어르신들이 눈에 띕니다. 목욕과 임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또 이 카드를 해주시니까 이제 좋지라. 이제 무시하니까 안 잊어버리고 쓰면 좋지라. 영암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목욕 임용 바우처는 매년 18만 원 상당. 지역 내 미용실과 목욕탕 등 13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낮장의 종이 형태로 배부하다 보니 분기마다 받으러 와야 하는 불편은 물론 분실 시 구제 방법이 없던 상황.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암군과 NH농협은행이 함께 바우처 카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바우처 카드 운영은 지리형 이용권의 불편 해소와 행정력 효율성 향상, 분실로 인한 구제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순천 등 일부 지역이 민간업체와 함께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농협이 함께 나선 건 전남에서 처음. 특히 지자체에서 최초로 바우처 카드 사용 시 결제 내역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인트 충전형 카드 형태로 발급이 되어서 국민들한테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농협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우처 카드에는 분기별 이용 금액이 자동 충전되고 가맹점 역시 신용카드와 같은 정산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이용자와 업체 모두 번거로움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은 시행 초기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 기간 광주 2호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노후화된 상하수 시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조선대학교 인근과 북구 풍양동에서 땅꺼짐 5곳이 생겼다며 노후 상하수 관로의 접합부 이탈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4곳은 모두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한 곳은 이번 주 안으로 복구가 끝날 예정입니다. 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논할 수 없다며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기간 단축을 의결했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을 대비하는 정부의 발빠른 자세이면서도 반도체 산업에 수도권 쏠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광주를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 다당제 실현 등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광주시 의원이 주관한 생산적 정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생당 소속 지역 정당인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문제 해결 중심의 정치구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부터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호우 예비 특보가 발표됐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은 오늘 오전 그리고 내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6도에 그치면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던 어제보다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7도, 완도의 낮 기온 26도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7도, 순천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